선택해라, 홀리베리 쿠키. 소울잼과 네가 지키고자 하는 건 둘 중에서. 너의 용의 힘을 우리를 위해 쓰겠다면, 그런 거라면 깊게 고민할 거 없지? 나의 왕국, 나의 쿠키들, 쿠키 세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꼭 소울잼 안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 소울잼도 결국엔 소중한 걸 지키겠다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네 용의 힘이 곧 쿠키 세계를 위한 마음이 담긴 힘이 되어주겠다면 나의 소울잼과 너의 용의 힘을 거래하겠어. 너 스스로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도 상관없다는 말이냐? 지금만큼 넓은 세상을 지키진 못하겠지만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진 않을 거야. 소울잼이 없어도 이 세상을 지키겠다는 내 마음은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끝까지 싸울 거야. 소울잼이 없어져 조금은 약해지더라도 이 몸이 바스라질 때까지. 대신 너조차도 어길 수 없도록 영원의 계약으로 약속해야 해. 물론이다. 내가 영원으로 맹세하면 되돌릴 수 없다. 알고 있는 거겠지? 응, 알고 있어. 확신이 있다는 거군. 열정의 빛과 처음 만났을 때의 기분이 떠올라.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지키고 싶은지를 확실히 마음에 새겼던 그때. 우리 모두 그랬지. 각자의 방식도 마음의 빛의 종류도 달랐지만 처음엔 다들 지키고픈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다섯 개의 영웅의 빛을 만날 수 있었던. 잠깐만! 다섯 개? 너 영원의 계약자에게 다섯 쿠키 영웅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지? 그 중에 세인트릴레 쿠키 이야기도 있었어? 그렇다. 자유의 빛의 소울잼을 지닌 세인트릴리 쿠키. 세인트릴리 쿠키는 더 이상 쿠키 영웅이 아니야. 완벽하게 달콤한 쿠키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위해서 수많은 쿠키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더 이상 세인트릴리 쿠키가 아니라 어둠 마녀 쿠키라는 이름으로. 완벽하게 달콤한 쿠키. 세인트릴리 쿠키의 소울잼이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그 영웅 이야기가 아직도 진실로 유효할 리가 없어.